네, 이번 시간은요, 2012년도 게리직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이죠. 그림에 보이는 유물과 관련 있는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게 뭐죠? 비판 동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세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세형 동검. 자, 그러면 각각의 시대를 체크해 본다면 비파형 동검은 청동시대 유물에 해당이 되고 세형 동검은 초기 철기시대 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청동시대, 초기 철기시대 모두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추수할 때는 반달 돌칼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청동시대니까 여기에 포함되죠. 3. 움집에서 점차 벗어나 지상가옥도 짓게 된 시기도 청동기. 고인돌이나 돌렬 무덤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한 것도 역시 청동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시족의 구성원이 모두 평등해서 수확물도 공동으로 나누었다. 이 표현은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죠. 청동시대부터는 이미 계급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여진에 대해서는 북방 개척을 위해서 무력 진압 강경책으로 일관하였습니까? 아니죠.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 진압도 했지만 회유책도 병행하게 되죠. 명관은 조공 관계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였습니다. 이유는 맞겠고, 일본에 대해서는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를 개항하여 제한된 무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도 맞겠죠? 그다음 리을에 보시면 유구, 유구는 어디예요? 류큐, 현재 오키나와에 해당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는 황춘선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 그 사료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황춘선의 조선 침략이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에 의해서 국내에 유입이 되고 위정척사 세력들 중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만손 이만손이 주도한 영남 만인소. 자, 그러니까 보기 사료 중에서 영남 만인소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기억입니다.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데 공연이 타인을 믿음으로써 먼 나라와 친교에 기대어 가까운 이웃에 도전하게 되어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내침을 하면 이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가 오랑캐들이어서 어느 누구를 후하게 대하거나 박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읽었었던 이 사료가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일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을 견제하려는 계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양이라 하더라도 기계기술이나 농서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반드시 행할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좋은 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되니 받아들이자. 바로 동도서기론과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정척사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다음, 디귿 볼까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전략도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6.1준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료 중의 일부입니다. 6.1준 한반도 중립화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기가 되었다고요?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리을도 읽어볼까요? 서양 오랑캐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는 사계 무리를 잡아비시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소서. 사람 노릇을 하느냐, 짐승이 되느냐,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의 기틀이 잠깐 사이에 결정되옵니다. 자, 이건 1860년대 위정척사 세력들의 통상반대운동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리고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 인물 중에서 이항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항로의 화서집 중 일부입니다. 이항로의 호가 화서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책략유포에 반대하는 사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기억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순서나열형. 근데 형태는 두 개의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발생한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번입니다. 왕 41년 10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은 군대를 내어막다가 화살을 맞아 죽었다. 그리고 고국의 뜰에 장사를 지냈다.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고 고구려 왕이 전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백제 근초광식이 평양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국 원 왕이 전사하였다. 이거 몇 년에 해당이 되죠? 371년입니다. 다음. 즉위년 7월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해서 열성을 함락시켰다. 10월에는 백제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지금 백제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이 표현을 통해서 광개토대왕 즉위년 392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고구원왕이 전사하였다 371년, 광개토대왕이 관미성을 함락시켰다 392년, 이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것은 장수황때죠. 그러면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광개토대왕 뒷시기가 장수황이니까 해당사항은 없다는 건 아실 거예요. 연도 체크해본다면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두 번째, 랑랑과 대방을 한반도 밖으로 쫓아냈다. 이건 미창왕 때죠. 313년도에 랑랑, 314년도에 대방을 축출하였다. 그러면 요 앞시기에 해당될 거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불교를 공인한 시점 372, 율령을 반포했던 시점 373, 전부 다 서술망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진대법은 고국 천황 시기에 해당되고요. 194년이니까 가 앞 시기에 해당되겠죠. 자, 제가 문제를 풀 때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국은왕, 서술왕, 그 다음에 이후 광개토대왕, 장수왕, 고구려 왕들의 순서만 아신다면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구체적인 연도까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다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연도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에 조선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여성의 제가 사실을 족보에 기록하였다. 외손이 있으면 아들이 없더라도 남의 아들로 양자를 삼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최소한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보여지는 사례들이죠. 그렇다면 1번, 호적의 출생 순서대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게 됩니다. 재산 상속은 균분 관행이었죠. 재산은 균분해서 상속한다는 거.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상속한다. 동족부락이 만들어지고 족보편찬이 성행하였다. 이 표현은 조선 후기에 해당되죠.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자, 딸에게도 상속이라고 하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의무도 같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든다. 이걸 윤행봉사 혹은 윤회봉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5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법령이 반포된 때 시행된 개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문벌과 양반, 상민들의 계급을 타파해서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았을 것. 계급을 타파한다.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고요. 남녀의 조혼을 엄금해서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후에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조혼 금지.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유에 맡길 것.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는 것.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할 것.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거. 자, 지금 읽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당시 추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 거죠? 제1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하는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보기. 금본위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금본위 제도를 채택한 것은 광무개혁 때 이야기고요. 이 1차 갑오개혁 시기에는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1차 갑오개혁 시기에는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지방의 8도를 23개 부체제로 개편한 것은 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 다음, 1차 갑오개혁 때는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실 사무를 담당하였고요.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지문들은 디귿하고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 문제 볼까요? 7번은 그림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돌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어떤 무덤 형태예요? 통일 이전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 돌, 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돌, 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돌, 무지, 덧널 무덤은 무덤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서 껴목거리, 부장품이 많이 출토가 되죠. 1번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세련된 무덤. 2번에 가장 적합한 무덤 형태는 뭐가 될까요? 백제 벽돌 무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벽돌 무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문영 왕릉이 될 거고요. 다음,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 이 3번은 굴식 돌방 무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다음,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무덤 구조상 벽화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도 벽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네,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 가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곡물 방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자, 여러분들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공수미법과 같은 개혁안이 제시되었고 이게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가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물어봤으니까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바로 지문 볼까요? 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와 선박세와 같은 잡세를 징수한 것은 균역법 시행 이후 부족해진 군포를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동법 맞습니다.
폐단을 막기 위해서 현물로 내는 곡물 대신 쌀, 옷감, 화폐 이렇게 대신 거뒀죠. 그리고 공과 미리 받은 상인 이들을 뭐라고 하죠? 공인이라고 하고 공인들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 출연하고 국가에 필요한 관수품을 조달해 주게 됩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대동법과 관련된 건데 1번은 균역법과 관련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약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우리는 일본의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의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버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느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이 사료도 여러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1923년 신채호 선생이 발표했던 조선 혁명선언 중 일부 내용이고요. 이 조선 혁명선언은 의열단의 강령이었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기 중에서 의열단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두봉 관련 없죠. 김상옥 의열단 단원으로서 종로경찰서에 투폭 의거를 한 인물입니다. 니은 맞겠고 디귿 나석주 1926년 의열단 단원으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투폭 의거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주제 모두에 연관되는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일단 설계도라고 하는 인물은 육두품이라는 것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은 신라 하대 해상세력으로서 장보고의 난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그 다음 육두품 호족 호족은 신라 하대 지방세력을 통칭합니다. 그 다음에 중위제도는 골품제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두품 이하 신분에게 관등 승진의 문호를 일부 열어준 제도죠. 그러면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면 지금 골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설계도, 육두품, 중위제 이렇게 엮였고요. 그 다음 장보고와 호족, 하대, 해상세력, 지방세력 그러면 골품제 문제점 하대의 호족 세력의 성장, 하대의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등제도의 정비 과정 X, 하대 도당 유학생들의 활약 물론 도당 유학생들이 활약을 하긴 했지만 보기 지문과는 완전히 다 겹치는 내용은 아니죠. 바로 신라 골품제도의 모순과 한계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대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4번은 물론 이후에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박스 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1번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했을까? 다음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수전자가 죽은 뒤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자식이 없어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만 받으며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죽고 자식들이 어리면 마땅히 효량해야 하니 아버지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20살이 되면 본인의 과등에 따라서 받는다. 그러면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가 관료가 사망했을 때 그 부인에게 지급하는 수신전, 어머니도 안 계실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효량전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신전과 효량전은 과전법에서 나오는 토지의 종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이 내용은 전시과의 내용이죠. 전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토지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전지만 지급하는 거죠. 시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영정법의 시행으로서 풍형에 관계없이 전세가 고정되었다.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1391년 공양왕 때잖아요. 그리고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됐잖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영정법의 내용으로서 인조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성 없겠고 경기 일대의 토지를 관료에게 분배하고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경기 지방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과 관련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단결은 힘이다.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단결을 공고히 하자. 지금 첫 번째 줄을 쭉 읽어봤는데 단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이에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병립, 병진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밑줄. 민족운동과 계급운동. 계급운동이라는 게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아닙니까? 해소는 확대 강화의 전경만 바라보고 실로 분산화의 허전한 광해에 헤매이기만 한 것이다. 계급 진영의 강관 수립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 철폐 민족 단일당의 과오나 마찬가지로 계급 단일의 민족 진영 철폐도 중요한 과오이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민족 단일당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 단일당을 만들었다. 어떤 단체에 관련된 사료겠어요? 신간회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주의 세력이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하여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 단일당 혹은 민족 유일당이 결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간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골라보십시오. 1926년 정우의 선언이 신간회 성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겠고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개별 가입제를 채택하게 되죠. 다음,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간회가 창립된 1927년도는 이른바 일제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화통치 시기에는 표면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선전했던 시기니까 신간회가 창립되는 과정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요. 그 당시에. 다음, 광주학생운동의 자극을 받아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주학생운동의 자극을 받았다. 그리고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중대회를 추진한 건 맞지만 사전에 발각되어서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적으로 신간회는 1927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1931년도에 해소되게 되죠. 자,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고려시대 북방세력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시기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을 고르십시오. 자, 고려시대 때 외침이 자주 있었죠. 시기별로 생각해 본다면 맨 처음 거란,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몽골의 침략, 그리고 공민왕 때는 홍건적, 그 다음 외구의 침략이 가장 극심했던 우왕.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 이런 순서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고서 여진을 정벌 9성을 쌓았답니다. 이것은 고려 예종 때에 해당되죠. 여진과의 관계. 강감찬은 강동 육주를 점령한 것에 불만을 가진 거란족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이것은 거란의 3차 침략이고요.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보면 어느 왕 때예요? 현종 때죠. 다음, 금나라를 건국한 아구타는 남쪽의 송나라를 제압하고 고려의 신하가 될 것을 요구하였고, 즉 사대관계를 요구하였고, 인종 때 이자겸 등이 금과의 사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8대 임금, 현종, 그 다음 예종, 인종 이런 순서가 되죠. 네, 그래서 니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진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하였다. 기억은 연상문 때 있었던 모사화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게 키워드일 테니까. 도덕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훈신들, 훈구파 세력들이 반격을 가하여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다음,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되어 소윤 계열이 대윤 계열을 탄압하면서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모사화가 일어났던 시기의 왕은 연상군, 김효사화는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 때입니다. 자, 1번. 기역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자, 살림은 각 붕당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 제야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죠. 일단 연상군 때는 붕당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살림은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의 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만약에 살림 이렇게 있으면 맞을 수도 있었겠죠. 다만 연상군 때 왕권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즉 조광조 계열은, 조광조 계열은 살림들이잖아요. 그러면 살림들이 추구했던 것은 향촌 자치, 그 다음에 왕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강조한 것은 훈구 세력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 니은과 디귿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 사화는 살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답 3번이 될 거고, 디귿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하였다. 동인, 서인의 붕당은 선조시기에 출현하게 되죠.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15번은 현대사 문제네요. 1946년 7년에 진행된 좌우 합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좌우 합작운동은 46년 7월 좌우 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좌우 합작위원회.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좌우 합작위원회는 중도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도 좌파를 대표했던 인물은 누가 있었죠? 여운형. 중도 우파를 대표했던 인물은 누가 있었죠? 김규식.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을 당시에는 미군정이 지원하게 됩니다. 기억 볼게요. 미군정의 후원 아래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니은은 왜 틀린 거예요? 중도 좌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여운형,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김규식이니까 앞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음, 조선공산당은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죠. 참여하지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여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46년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좌우합작 7원칙.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보면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맞는 것만 그런다면 뭐가 있겠어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이거는 이제 교통, 통신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고려시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조언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창이 설치가 되죠. 군사적인 위급사태를 알리기 위해 봉수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운송 등을 위해서 역참제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됩니다. 자, 그런데 봉수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파발제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파발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제도가 아니죠. 임난 중 봉수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명에서 운영되던 제도를 받아들여 파발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야기인 거지 고려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까요? 우리나라 국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국경지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신라는 천리장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나오는 천리장성은 첫 번째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죠. 고구려는 당나라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습니다. 다음 고구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 시대 때도 천리장성이 있었죠. 고려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신라는 해당상 없어요. 고려는 원나라가 탐나총관부를 설치한 이후 공민왕 때까지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이 결국 진압이 되고 원은 제주도를 지배하기 위해 탐나총관부를 설치를 합니다. 다만 충렬왕 때 이 지역을 다시 돌려받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조선 태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3번은 왜 틀렸나요? 세종 때 사군 육진이 개척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현재 한반도선이 설정되게 됩니다. 일본은 푸순 광산채굴권과 안봉섬 보설권의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1909년 간도 협약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형태의 무구정광 대다란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맞죠? 무구정광 대다란경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배력을 참고해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칠정산이 편찬된 것은 고려시대가 아니죠. 서울을 기준으로 한 독자적인 역법서가 편찬되었다. 칠정산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그러니까 2번 틀렸고 다음, 조선 초기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는 농민들이 실제 경험한 농사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이지만은 동이 수세보훈을 저술해서 같은 병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을 다르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4번과 관련된 게 바로 이재마의 사상의학의 정립. 네,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9번, 20번 상용한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의미가 유사하지 않는 구절을 골라보십시오. 자, 일단 도금부터 쭉 해보면요. 자,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부지, 인, 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해석을 해보면 불, 환,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인, 여기에서 인은 물론 사람 인자이긴 한데요. 남,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남이 부, 기, 자기를 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불, 다시 환, 부지, 인, 야.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2번 볼다면 인, 부지, 이, 불, 온, 불욕, 군자, 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 원, 화내지 말라. 그리하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걸 해석을 다시 해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온고이 지신 가이위 그 다음에 사의 이렇게 해석하네요. 여기서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죠.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1번, 2번은 지금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3번은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전혀 다른 개념의 문장이 되겠죠. 4번 불, 환, 막, 기지, 구, 위, 가, 지, 야. 아무도 여기에 기자가 있죠.
이 기자는 자신, 자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구, 위, 가지 알아줄 만큼 구하라.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줄 만큼 노력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같은 내용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3번은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볼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식구가 아닌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1번 송하 문 동자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묻다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이 일단 답이 될 거고 2번, 3번, 4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을까? 확인해 보죠. 산, 기, 일, 석, 주, 산의 기운, 산의 정치라고 하는 게 하루의 석양의 빛 속에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의 정치가 아름답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 그 다음 하, 운, 다, 기, 봉 여름 구름이 여러 기이한 봉우리를 이루었도다. 자, 여름 구름이 여러 기이한 봉우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도화, 복숭아꽃, 유수, 물에 떠 흐른다. 그 다음에 묘, 연, 거, 물에 떠서 아련하게 흘러간답니다. 복숭아꽃이 물에 떠서 아련하게 흘러가는 모습은 아름답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근데 1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상관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2년도 해설을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